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BJ, 스타크래프트의 전인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삼수기가 기조입니다. 박성준과 샤이니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란이 샤이니 선수입니다. 샤이니 선수의 진영은 1시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의 진영은 7시입니다. 두 선수의 매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매치를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제일 그래도 오늘 경기 중에는 네. 제일 재밌는 매치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개인적으로 목님은 대각선이 걸렸거든요. 네, 하루에 연습 어느 정도 하세요, 목님은? 아, 그건 비밀입니다. 예, 저 우승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추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천 2,800개인데요. 여러분 랭킹 50입니다, 저. 예,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고은찡이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예 고은찡이 목문이 더 잘생겼다고 한 거 보니까 예 고은찡 밥 사줘야겠네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요. 근데 맞는 말을 해가지고 약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목문 우승으로부터 50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자, 데이트 가나요? 그러는데 고은찡이 싫어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여기 소닉님 방송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아, 저도 디스 잘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우선 배럭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목소님이 디스 잘하기로 유명하죠. 자, 배럭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공지사항 안 쓰실 거죠? 예. 자, 왜요? 자, 몽원빈 배분지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지사항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몽원빈님 한개 10개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뭐 FTV 몽군은 06급 영상 50개 또 감사합니다. 몽군은 06급 고맙습니다. 왜 별풍선은 내가 받는 게 아니지만 기분은 좋네요. 네,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원배럭 진사 바로 전진 배럭 짓고 앞마당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샤이니. 샤이니 선수가 일단 다 이제 입구를 막으면서 하는 플레이를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샤이니 선수 게임 자체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자, 아까 첫 게임도 그랬지만 첫 게임 메카닉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그 박성준의 날카로운 빌드가 완전히 네. 샤이니를 두드러 팬 것 같아요. 아, 샤이니 선수 지금 심씨를 연구를 안 하고 왔어요. 아, 이거는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죠. 네, 몽원빈님 여기서 20개 감사합니다. 오늘 몽님 팬분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원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팬들이 별풍선을 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아, 좋았어! 그 보통 이제 연예인들한테 혹시 예. 보톡스 얼굴에 많이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저한테 소닉님 혹시 디팔러 컨슘 몇 번 맞았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마린 북이 차라리 보톡스 맞았냐 물어보면 좋겠네요. 컨슘 맞았다라는 건 조금 약간 그렇네요. 약간 기분이. 자, 저걸링도 올라가고 있고요. 우선 뭐 그 노재현 선수, 아 박성현 선수가 첫 게임 우선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박성현 선수 오늘 빌드 따온 거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행대죠 지금 샤이니. 자, 일단 저그가 저글링 터트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러커를 러커 선택했네요. 샤이니 아~ 올리고 있어요. 오늘 이 빌드 짜온 거 박성준 이거는 진짜
그냥 샤이니에게 처음 먹히면은 이 빌드를 쓸 거라는 걸 진짜 박성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3세시 드랍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일렉트릭 서킷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미 올인 빌드이기 때문에 정찰을 계속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앞마당 쪽 조금 저글링이 계속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거의 이걸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박성준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입구를 막은 샤이니 선수는 지금 배럭을 띄워서 STV 나가봤자 오버로드에 들키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뭐 감으로 때려 맞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선은 자, 지금 엔진 여름대의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박성준 선수의 이 날카로움이 한 번 더 들어가진다면은 네, 굉장히 그 차인 선수 입장에서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또 특히 노재상과 진우 선수가 3대0 스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세트까지 뺏기면은 진짜 멘붕 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박성준 선수가 그 샤이니 선수를 3대0으로 이기고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샤이니 선수가 아직 그 정확하게 저거 빌드를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린들 또한 그리고 SQ 또한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딱히 스캔으로 네,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스캔 때려보고 병력을 최대한 전진시켜서 네, 막아줘야 되는 샤이니 선수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또 러커 저글링에 끝나버리게 되면요 이제 기세 자체가 박성준 선수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할 때도 또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자, 스캠프를 주고요, 분진에 한번. 자, 다 확인했어요. 이러면은, 벙커 박아야지, 일단. 벙커 박고, 좀 전진을 좀 해줘야죠, 말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 우선 그, 샤인 선수가 우선은 좀 나와서, 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병력이 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아요.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자, 스캔이 없는 상태에 러역 한 마리 보러 하고요. 박성준 오늘, 야! 오늘 박성준 없습니다, 이거. 박성준 선수, 그렇죠. 자자 러일컷 3기입니다. 3기면 좀 악박이 오죠? 네 이거는 뭐 벙커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어 벙커. 아 우리 들어갔다가 마린 잡힙니다 지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샤이니 선수 끝나게 네. 되면은 되게 화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지금 러일컷 3기에 어찌됐든 벙커 올라오고 있지만 러일컷가 계속 악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일단 빌드 자체를 굉장히 잘 짜왔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박성준 선수 지금 벙커까지 만들어 있지만 러일컷 3기 벌어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스캔 없거든요. 스캔을 벌써 이제 단 상태로 한 개 두 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경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샤인 선수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오늘 어쨌든 박성준 이러면서 미드라이브 할 수 없고 있고 지금 게임 자체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박성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걸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저 펑펑 하고 있는데요. 아 내기 걸렸네요. 네네네. 아 이런 럴커들이 어쨌든 배럭을 장악하고 있죠 지금. 자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막아서 뭐 운영을 가기에도 적어도 네. 그만큼의 시간이 있고요. 자 박성준 선수 어쨌든 이거는 그 야 오늘 차인 선수 상대로 이렇게 게임을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진짜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기대를 했는데요. 박성준 선수요? 예예. 예. 네 기대를 했지만 저 성준이 형 팬이거든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솔직히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인 선수 잘하는 선수니까. 아이 전 했어요. 네네네. 자 우선 그러면서 지금 럴커들이 온통 본진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죠 지금. 성준이 형 오프라인 네. 오면은 음료수 하나 사드려야겠다. 아 힘내시라고. 네.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 아 차인 선수 아쉽네요. 2대 0입니다. 아 근데 샤이니 선수가 입고 받고 나서 되게 빌드가 물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입구를 안 막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 앞마당 속에 서플라이 입구까지 두 개로 일단 옵션으로 깨져버리니까 인구수 트러블도 생기고 네. 네, 한 방에 끝난 모습이에요. 갑자기 하늘 선수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